고민, 20대 고민,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뭘 털어버리는 고민 매점. 네, 안녕하세요. MC 세연입니다. 우리 고민 매점이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게 됐는데요. 네. 그동안 저희가 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 옆에 있는 이제 새로운 MC님을 모시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MC 이수연입니다. 네,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커버 모델로 인사드렸던 이수연입니다. 이번에는 하이틴 MC로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렇죠. 네, 앞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또 유쾌하게 전달하는 하이틴계의 유재석이 되겠습니다. 어우, 상콤해요 아주. 네, 앞으로 MC 이수연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네, 이렇게 상콤하신 우리 수연이가 들어오니까 우리 고민 매점 좀 더 활기차고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제가 가진 긍정적 에너지 모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인데 구독자 분들도 그런 에너지 그대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또 저희가 고민을 받아서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네이버 폼으로 받아봤는데요. 댓글을 통해서도 우리 고민 매점이 앞으로 전해줬으면 하는 사연이나 여러분들만의 고민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바로 콘텐츠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올해의 목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흔한 주제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2020년과 또 실제로 흘러가는 2020년이 많이 갈랐을 것 같아요. 이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올해 이루고자 했던 거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보는 거 정말 의미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20학번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리던 새내기 라이프와는 많이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새내기이신 분들처럼 속상한 것도 많고 또 오히려 자기 개발하는 등 뭐 전화위복이 되는 시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 20학번은 물론이고 고등학생 분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변화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전지적 학생 시점 코너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야기 나누러 가보실까요? 네, 올해 정말 공부하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역대 최저 수능 응시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입시 일정이나 면접 방식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 면접 방식이 많은 학교들이 또 비대면으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 비대면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뭐 사전에 촬영을 해서 이제 동영상을 보내는 사전 촬영 방식이나 네. 아니면 면접 현장에 가서 각자 그 현장에서 면접 현장을 촬영하는 그런 현장 촬영 방식. 또 실시간 화상으로 면접을 하는 방식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실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원래 면접 보던 방식과 달라진 부분이 많아서 정말 보충이 많다고 하네요. 그렇죠. 제가 아는 동생 같은 경우는 원래 태권도 부분으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막 네. 체력장 같은 거 이런 거 검사 다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그냥 다 없어지고 그냥 집에서 이제 뭐 도장에서 겨루기 혼자 하는 거 찍어가지고 보내는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실기시험. 그럼요. 안 그래도 실기시험 자체가 힘들 텐데 이렇게 혼자서 찍는 영상, 혼자서 겨루기를 하는 영상을 찍는 것이 정말 힘들겠네요. 네. 네, 이렇게 진짜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는 게 상당히 어색하고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비대면 면접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대학 생활 살면서 또 아니면 학창 시절 살면서 면접 볼 기회 많았잖아요. 엄청 많죠. 그쵸? 혹시 뭐 면접 봤던 경험 아니면 뭐 꿀팁 이런 거 있나요? 그럼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입시 면접을 준비했었는데요. 정말 꼼꼼한 성격인가 봐요. 그럼요. 아이고. 꼼꼼한 성격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아이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셨나요? 네, 저는 저만의 가치관과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자라온 환경이나 또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가치관을 노트에 적어서 정리를 했고요. 이를 시간이 말 때마다 보고
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구체화를 했습니다. 아, 정말 이게 정말 일관성 있는 가치관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네네. 또 자기 진로에 대해서 훨씬 구체화시키고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게 구체화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맥락이기도 한데 네. 사실 이게 가치관이 정립이 잘 되어 있다 보면은 면접을 보든지 아니면 사람을 대하든지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사실 사람이 진솔성, 뭐 진심 이런 게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자소설이라는 그런 풍자스러운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저는 절대 자소설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냥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어떤 장점을 부각시켜서 이 대학에 나를 표현할 건가 이거를 선택하는 것뿐이지 그건 절대 소설이면 안 되고 소설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거짓말은 탄로나고요. 또 여러분의 진실성이 담긴 가치관은 인상 깊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면접을 보고 뭐 면접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전형을 통과해서 대학에 갔다. 그런데 저희가 또 지금 어떤 수업을 듣고 있죠? 네, 대학교 온라인 수업입니다. 네, 그 문제가 많죠. 거기에서 또 온라인 시스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수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은 조별과제인데요. 아~ 이 조별과제로 발표를 하면 실시간 수업과는 달리 화상 수업에서는 모두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아, 그쵸. 마치 모두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발표자도 조금 민망하고 또 호응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도 소극적인 호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거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그 호응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소극적인 태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오고 가는 게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네. 소통에 제한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교수님들께서는 수업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런 질문을 던지거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디오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오디오가 사실 잘 안 나오고 또 재난 문자 오면 막 갑자기 줌방 이제 화상회의랑 나가지고 이런 경우가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거든요. 이런 시스템 문제 때문에 좀 더 뭐 매끄럽게 수업을 이어가기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이런 소통의 문제 외에도 시스템적인 문제, 과제 제출이라든지 아니면 교수자의 출석 체크 관련해서 학생들이 정말 성적에 반영되는 것만 하고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으로의 진실성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거는 대학이 또 자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래도 학생의 자율성에 맡겨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오히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이런 변별력은 생기겠지만 학습에 있어서 조금 관리가 안 되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이런 시스템 문제가 많아지는 만큼 이 등록금에 대한 불만도 사실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수업을 하면서 전과 똑같은 등록금을 내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의 경우에는 여전히 학습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수업도 제공하고 있으니 등록금 반환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 많고요. 맞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어떤 입장이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학생들은 학교 시설을 지금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학교 강의실 대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자재 네. 대여도 사실 지방 사는 친구들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전과 똑같은 등록금을 내게 된다면 그럼 그 모든 부담을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이 지게 되는 거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죠. 아무리 학교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학생이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0년 우리의 목표 그리고 달라진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MC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읽어보면서 공감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맞아요. 저희랑 같이 재밌게 2020년을 요즘 대학생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슬쩍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슬쩍 들여다보고 오늘도 고민 매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교실도 출석 도장 꼭 찍어주실 거죠? 그럼요. 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